네, 안녕하세요. 글리스입니다. 오늘은 여기 또먼곳 김해까지 와서 제가 뉴텍 본사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또 저희 뉴텍 대표님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뉴텍 대표님, 변현정 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것들 좀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드릴 질문은요. 네네. 뉴텍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어릴 때 배를 탔었어요. 배 타다가 이제 배를 그만두고 육지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중장비하고 자동차 수리하는 일을 배웠었어요.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매 앉아서 일을 하니까 허리를 다치게 됐죠. 허리를 다치게 돼가지고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허리를 놨고, 그러고, 이게 좋은 거구나 하고 뭐 받아들이게 되고 계속 호기심이 생기고 해서 배우기 시작해서 저 코치 아카데미를 갔어요. 그래서 꽤 오래전에 이제 코치 아카데미를 나왔고, 그럼 이제 이쪽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헬스장도 한번 했었는데, 사람을 대하는 일이 좀 쉬운 게 그쵸, 쉬운 아니더라고요. 건 아니죠. 그리고 우연찮게 저희 선배가 미국 기구 중고를 수입해가 수리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기술이 살 줄을 모르니까 다 풀어놓고 조립을 할때 저한테 의뢰를 했었어요. 살줄 알겠냐. 그래서 중장비 엔진이나 미션 그거만 진짜 자바라가 해석해 그러면 보니까 너무 쉬운 너무 쉬운 거예요. 아. 카탈로그 보고 조립을 다 했죠. 그래서 이거 재밌네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이거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들어 봤지만 실제로는 되게 어려움이 많으셨겠죠. 예, 처음에 이제 솔직히 이쪽에 지식이 하나도 그쵸. 없으니까, 그리고 중고를 수리를 했으니까 중고 기구를 보고, 중고 기구가 이제 메이크별로 나와요. 미국 메이크별로 나오는데 어떤 회사 제품 어디가 좋고 어떤 회사 어디가 좋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르지라고 내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죠. 그 상황에서 뭐 구조라든지 그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저도 코치 아카데미에서 기능학이라든지 운동 뭐 이거 배우면서 이걸 접목하면 어떨까, 이게 좀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좁으면 좋겠는데 그게 요구가 생겼죠.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대표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 만드시다 보면은 혼자서 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만들어서 판매까지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혼자 만들게 되면. 초기에는 막 만들어서 많이 팔겠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중고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분들이 같이 계시고 제가 수리를 했으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속된 그냥 손가락을 얹으면 된다고 해서 싸고 비싸고 그다음에 구조에 맞고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이 된 거죠. 아, 그럼 약간 메인은 중고 수리를 하시면서 그냥 계속 개발은 자체적으로 하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 방법도 그게 있었겠구나. 20년 됐어요. 그럼 그 노하우가 지금까지 이어져가지고 지금의 뉴텍이 된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그게 운동도 기구도 트렌드가 생기더라고. 변하고 변하고. 그러니까 옛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레그 익스텐션이랑 발로 차는 기계는 옛날에는 스타트가 힘들고 피니시가 쉽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정 수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기 쉽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어깨가 난리 나고 그래요. 맞아요. 솔직히 관절보다 무릎에 그 부상의 어떤 위험 요인 그거 훨씬 더 적거든요. 근데 좀더 운동 잘 되는 위주로 가요. 그래서 좀더 힘들게 만들어지는 그런 지금은 변해졌죠. 그 외국 메이커도 회사마다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기구 중에서 가장 그 옛날 버전으로 노틸러스라는 제품이 노틸러스. 최고 좋았어요. 그게 과신전 과수축을 안 하고 운동의 동작을 구간에서 끊길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부상이 적은. 근데 보디빌더가 전문적으로 운동하기에는 좀 아쉬운. 세게 그래서 수축 못하니까. 그런 보디빌더용은 또 다른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짐이 크잖아요. 그러면 막 이것저것 많이 갖다 놓은 이유가, 잠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잠깐 쓰는 정도 노인분들이나 여성분들 또는 중급자용, 완전 고급자용 이렇게 막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실정에는 평소 그리 크지 않으니 그쵸. 이 하나로 끝나야 되니 결국은 운동 잘 되는 것만 찾게 되는 장면이 된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기구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막그 특성들이 있는데, 뉴텍이 추구하는 바는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전하고 운동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학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손목의 각도 에 따라서 운동되는 게 다르고, 묶는 부위가 다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운동이 조금 덜 되더라도
보상을 당하지 않을까. 지금 실제적으로 헬스장에서 헬스기구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선출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 잘 되는 거에 되게 민감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의 80, 90%가 부상을 안고 있어요. 그다 그분들이 썼을 때, 이건 안 아프네. 팬티에 썼을 때는 어깨가 아팠는데, 이건 안 아프네. 그거를 찾기 위해서 기계를 한 대 만들고, 손잡이 각도랑 계속 수정을 해봐요. 네. 그리고 그게 답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고, 써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서, 네. 그 뭐, 초창기 버전하고, 나중에 버전하고, 많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뭐, 먼저 구매하셨던 소비자분한테는 미안하지만, 네. 그래도 그게 진화가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제품 토트 시리즈도 뭐 나온 지 한 네. 4년 조금 넘었는데 네. 그때 초창기 버전이랑 지금이랑 완전 다르죠. 아. 네. 그래서 그때 부분만 써보고 이거 별로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뭐 더 할 수 있을까. 누군가 연구소에서 이거를 사용한 걸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 네. 결국은 소비자의 피드백, 소비자의 요구 네. 그렇다고 이제 다 들을 수 없고 그쵸. 지금 일반인들한테도 무리가 없는 요구를 듣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뭐 김웅석 선수도 계시지만 네. 많이 그거 해봐요. 저희 회사의 마루타예요. 아... 자칭 뉴텍의 황태자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마루타 뉴텍의 마루타고 잘 그랬군요. 그래서 또 이 친구 피드백이 좀 좋아요. 안 그렇게 생겼는데 스마트해요. 머리가 잘 들어가서 어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좋을 것 같아요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해주고 꽤 오랜 시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팟캐스트 들어오는 피드백이 거의 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근데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적용을 하지만 네. 저도 뭐 천재가 아니니까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나올 테고 네. 그런 걸 계속 봐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 안에서 녹아지죠. 만들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작동을 하면서 동작의 구현이라든지 네. 궤적이라 그러죠. 궤적이라든지 네. 보면서 이게 맞는 것 같았는데 잘 먹는데 네. 좀 오랫동안 하니까 통증이 와 아니면 좀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 네. 그때부터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물건이 퍼펙트하게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끌어들 해서 어느 한계가 되면 더 이상은 그 이 모델은 그 이런 정도고 지금까지 계속 해보면서 제일 제 머리 쪽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전문적인 바디빌더가 통증 없이 운동할 수 있으면 일반인들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키가 작거나 뭐 팔이 작거나 힘이 약하거나 무게를 좀 덜 끼면 되고 조절을 하면 되는데 보디빌더들이 가장 부상을 안 당하게끔 운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 다치고 몸에 이미 부상이 있으니 네. 그 통증을 안 느끼려고 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그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건데 이게 사실 기구는 하드웨어잖아요. 겉모습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 거를 되게 뺏기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저희 제품이 네. 중국에서도 나오고 네. 지금 뭐 경기도에서도 갑자기 뜨고 그러면 있습니다. 요거는 특허가 없습니까? 특허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네. 부분. 모든 기구가 다 특허가 있지는 않아요. 꽤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토처 레트로레이저 머신이 있어요. 네. 그거는 그렇게 나온 기구, 그러니까 전완근에 패드를 올리고 온 기구는 세계적으로 최초예요. 그래서 제가 특허를 냈어요. 네. 근데 카피를 못 뜨겠죠. 근데 일반적인 레그 익스텐션 머신이다. 네. 그건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특허가 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게 뭐 또 다른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네. 편의 장치를 추가한다거나 해서 뭐 특허나 실용 진화를 낼 수가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타이어가 네. 둥글잖아요. 네. 동그란 타이어에 동그란 건 특허가 안 나요. 육각 타이어, 팔각 타이어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동그란 거에 패턴을 어떻게 내서 승용 타이어가 되고 그거는... 산에 갈 수 있는 산업용 타이어가 되고 네. 그런 것들은 특허가 나겠죠. 동그란 건 특허가 안 나는데 그 패턴은 특허가 나겠죠. 그러면 그거를 기구에 대입시키면 혹시 궤적에도 특허가 나나요? 궤적은 거의 특허는 안 나요. 아, 궤적엔 특허가 궤적은 특허가 안 나고, 제가 네. 해본 결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능을 추가하거나, 네. 또 다양성을 넣어서, 뭐, 손잡이의 각도를 변화시키도록 한다든지, 이 구조는 없었어. 그래서 제가 특허를 낸 것 중에서도 실용신환이라는 게 있고, 네. 특허라는 게 있습니다. 네. 특허는 내 세상에 없는 거, 네. 이게 최초야. 뭐 그런 개념의 특허가 되고, 실용신환은 어떤 특허까지는 아닌데, 네. 그 밑에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뭐 아까 오전에 일하다 왔는데 지금 그거죠. 세상에 없는 걸 도대체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덤벨이나 바벨로 운동하는 것을 흔들림이 없이 기구에서 운동을 하면 효과가 좋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응용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덤벨, 바벨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장치를 달면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을까? 또 고립이나 네. 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새로운 것들이 아. 나오죠. 이제 블록을 끼는 힌노도 네. 머신들은 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플레이트 로드가 지금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고 네. 운동을 하는 부분에 좀 더 효과가 좋고 단 불편한 게 이제 온판을 끼었다 뺐다 그쵸. 하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블록을 끼게 되면 구슬을 짜는 데서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플레이트 로드 가지고 그냥 온판을 끼었다 뺐다 해서 수고만 감소한다면 충분히 좀 더 효과가 좋은 그런 기구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뉴텍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잘 팔린 제품들도 엄청 많지만 또 새로운 제품들도 계속 개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되려고 하고 아. 엄청나게 잘 팔리려고 하지만 네. 좋은 기계는 계속 만들어야 돼요. 없는 아. 거. 그러니까 작년에도 특허가 6개, 7개 정도 나왔고요. 올해 목표는 이제 새로운 거 10개거든요. 기존 제품들 중에서 변형이 간 것과 네. 그다음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한 3개 정도만 나와도 제 입장에는 대박인 거고 그다음에 이 구조를 가지고 다른 운동기구가 있었지만 네. 변형을 해서 기능을 추가하거나 두 개를 합쳐서 한 기구에 넣거나 또는 거기서 궤적을 바꿔서 운동되는 부위를 다르게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거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운동하는 동영상이나 기구 네. 영상을 많이 봐요. 네. 특히 운동하는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 네. 요즘은 최근에 많이 본 친구가 그 대장경 우승했던 션 클라리다. 예, 그 키 작은 친구가 네. 운동을 되게 잘해요. 그쵸. 그 친구 동작을 보면서 요거를 기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구나. 이 동작을 구현할 때 뭔가 불안해 보이고 아 이게 되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런 걸 계속 그림을 그리죠. 그럼 대표님 머릿속에 딱 그 아이디어가 딱 나오면 그걸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네, 이대로 만들어라? 대략적으로 제가 저 네. 개발 스케치라는 노트가 있어요. 네. 이미 그 노트에 앞전에 있었던 것들은 제가 개발도 하기 전에 네. 타사에서 나온 것도 있고 아... 저희가 좀 힘든 게 저희 회사의 개발실에 있는 친구들이 경험 그 우리 말하는 경력자를 뽑을 수가 없어요. 헬스기구 만드는 회사가 전국에 많지 않으니 헬스기구를 만들었던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니 네. 모르는 친구들한테 계속 운동을 가르치고 기구를 가르치면서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맞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 있어서 그게 좀 여러 상황이 있긴 한데 아...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상이 떠오르면 스케치를 해요. 네. 그다음에 이것과 대비해주는 유사한 기구들 그러니까 이 보디에서 이 작동부가 들어가면 모양이 이렇게 바뀔 거니 이 두 개를 응용을 해 네. 하는 그런 식의 그림은 그려줘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하이퍼 자재라든지 도면 숫자 정확한 치수 매는 걸 나오죠. 네. 제가 높이가 1m가 맞을지 90cm가 맞을지는 모르니 네. 그림을 그려보고 조절하게끔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구조는 도면 그리는 친구들이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토대로 모델링을 돌려보면서 네. 바꾸고 바꾸고 해가지고 이제 자재를 주문을 하고 네. 생산에 들어가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생산이 끝나면 이제는 여기서부터 진짜 힘든 과정이에요. 여기는 됐어요. 네. 이제 여기서 어떻게 그려줘야 되지? 뭘 바꾸지? 아, 그러니까 뼈대 잡아놓고 예.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 변형하기 시작하는 거네요. 예, 예, 예. 했는데 아씨 이건 아닌가 다 뜯어야 돼 다시 아. 빼고 이건 다시 넣어보자 뭐 그런 것들이 계속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없는 거니까 네. 특허를 내야 되니 네. 이 도면이 완성이 돼야만 특허청에 아.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청해서 그 하는 기간도 과정이 또 걸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개발이 끝났을 때 이 제품 출시되기까지는 3-4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특허 추론이 들어가야만이 추론이 들어가게 되면 이미 추론이 신청이 들어갔으니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그때는 팔아도 돼요. 그리고 제품이 공개가 돼서 네. 그러니까 김웅서 유튜브에 뉴텍기구 새로 나온 게 뭐 보던 게 있었어.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공개가 되고 난 뒤에 1년 안에는 무조건 특허 신청이 들어가야 돼요. 1년이 지나버리면 특허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기까지 좀 룰이 있죠.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네.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가난한 거는 자기가 몫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족의 부모의 그렇지만 20대 중후반 30대 이후에 가난한 건 다 본인 책임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별로 그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